더 시키실 것 없으시죠? 헤헤. 그러면 이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. 엠프피씨, 여기는 회사야 회사. 너무 그렇게 촐싹대지 말라고. 네. 쟤까지 게 뭘 안다고 어디서 훈계질이야? 짜증나게 확 안 해버릴까 보다. 엔팁 씨는 확실히 센스가 있네요. 다른 직원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훨씬 빠르네요. 그런가요? 크크. 빈말이든 아니든 기분은 좋네. 저도 오늘 처음 입사했는데 반가워요. 잘 지내봐요.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? 아, 오늘 부장님도 과장님도 기분 완전 별로인 것 같은데. 이 서류 결제 맡으면 엄청 깨질 것 같은데. 어떡하지? 일을 하려면 저런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지. 참 존경할 만한 분이야. 할 줄 아는 건 아부랑 꼰대짓밖에 없는 주제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대해 혹시 의견 있는 사람 있나? 없나? 네, 제가 한번 얘기해봐도 되겠습니까? 덕분에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. 작지만 기념품 샀는데 나눠드릴게요. 자네 설날에 용돈을 못 받은 사람을 뭐라 하는지 아나? 아니요. 설거지. 하하, 아하, 완전 웃기네요. 설거지라니, 하하. 이걸 때릴 수도 없고. 우선 이렇게 하면 돼요. 알겠죠? 아, 네. 저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. 아니, 그렇게 하면 욕먹을 것 뻔한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니까.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해? 네, 괜찮아요. 하던 일은 마저 하고 가야죠. 네, 제가 나중에 다 처리하겠습니다. 오, 아주 깔끔하군요. 아주 좋아요.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. 근데 이거 너무 다 비슷한데 좀 색다르게 할 수 없었나요? 전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. 일은 다 했어요? 아, 네. 그럼 밥 먹으러 나갈까요? 아, 네. 혹시 아내 말고 다른 말은 할 줄 아세요? 아, 네. 아니, 그나저나 이프피 씨는 어딜 간 거야? 박스 나르는 거 좀 시키려고 했더니. 그 김 과장님이 따로 일 시킨 게 있어서 그거 하고 있을 겁니다. 개꿀 크크. 인티제 씨, 내 차에 가서. 예? 아, 아무것도 아닐세. 아, 이거 누구 시키긴 해야 하는데. 인프피 씨, 내 차에 가서. 또 개인적인 일 시키려고 하는 거죠?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자꾸 시키시면 일 그만두겠습니다.
임프제 씨, 끝나고 저녁같이. 아, 저 선약이 있었어요. 아, 그러면 내일은. 아, 죄송해요. 그날은 어머님 생신이셔서. 그 다음 날은 할머니 생신이세요. 아니, 여기는 왜 쓸데없는 보고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지? 그리고 일 처리 방식이 너무 번거로운데. 그리고 회식도 왜 이렇게 자주 하는 거야? 하, 스트레스네 스트레스.